좋다. 네가 좋다.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. K리그의 여신, 네가 좋다, K리그가 좋다, 그리고 순주가 좋다. 자,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를 모시고 저희가 골닷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이야기도 하는 거죠.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. 아, 네. 큰일 났네. 네. 아, 제가 한 2주 동안 정순주 아나운서를 많이 조사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정말 저도 근데 온라카 스포츠 팬이어서 KBL 시절부터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스가 있고 KBL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. KBL이요? 네, 뭐요? 동부프로미. 동부프로미의 아. 네, 또 현 치어리더 분들을 압도하는 이제 치어리딩. 생각보다 치어리더 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 도와주셔갖고. 진짜 재밌게 3일 딱 배우고 했는데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원래 무용학과 출신이시잖아요. 네, 무용해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엠스플에서 그냥 춤을 순주한테 시켜라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BL에서 진짜 많은 시도를 하거든요, 하프타임 때. 아, 그렇죠. 그래서 뭐 치어리딩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뭐 KBL이 K-POP을 만났을 때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거 춤 이렇게 선수단에 보여주고 선수들이 그거를 좀 잘 맞추는 거를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건 무조건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. 그냥 보고 대충 춤추고 막 이런 거는 도맡아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서 좀 이제 중계 볼 때 여러 가지 재미가 더 가미되는 것 같아요. 엠스플 감사하고요. 아, 그렇죠. 순주 씨 사랑합니다. 네, 순주 씨 거의 종신약 해야 됩니다. 조금 섭섭해요. 왜요? 누구한테요? 아니 1, 2년 차에서는 굉장히 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맨날 일 끝나고 나면 좀 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는데 요즘 별로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. 제가 그 변화 인식을 느끼는 게 처음에 이제 순주 씨가 이제 K리그에 입성했을 때는 네. 정말 그 목말랐던 그러니까, K리그 팬들이 그러니까 갓! 여신님 오셨다.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올해 들어서는 그렇죠. 그 여신 가 사라지고 누나? 순주 누나로 좀 많이들 호칭들이 그만큼 편안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. 이제는 그냥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처음 본 여자고 그 다음에 한 2, 3년 본 여자는 그냥 이렇게 동네 누나는 아줌마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. 제가 사실 댓글을 잘 보는데 이렇게 하프타임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댓글이 달리잖아요. 거기서 정순주 아나운서 얼굴만 동동 떠 보인다. 태닝을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화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톤을 좀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갖고 여름엔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화이트 태닝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아이고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선수들을 굉장히 처음 보는 선수지만 편안하게 맞아. 이렇게 하는 뭔가 이끌어내는 거에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뭔가요 그 능력은? 무슨 멋지죠? 그런데 이게 어디 온 줄 알았어 능력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빵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원래 이 성격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. 완전 소극적이고 되게 좀 처음에는 화이팅 막 이거밖에 못 하다가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이 바닥에서 또 프리랜서로 살아남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좀 스킬이 늘었고 그리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막 제가 그냥 경기를 2시간을 보면은 인터뷰 질문을 뭘 할지 진짜 초초로 계속 생각하거든요. 똑같은 질문도 어떻게 하면 선수가 불편하지 않게 잘 할 수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왜냐면은 선수들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저밖에 없잖아요. 그쵸.
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말을 잘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결국 제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프타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큰 저만이 쓸 수 있는 큰 시간이 주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좀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항상 인터뷰만 했지만 오늘은 선수가 돼서 선수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축구를 했던 축구 인터뷰를 했던 구력이 있으니까 좀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한 적어도 세 골은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10번에 기회 중에 한 번만 성공시키면 화이팅! 근데 원래 다음번 하면은 10개 다 들어갈까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재밌네요. K리그가 좋다? K리그가 좋다? 네가 좋다! 이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너가 조현우냐? 나는 호날두다.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 반짝이네.